반갑습니다. 1월 25일, 현재 시간 6시 31분. 자, 방금 검색식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를 꺼놓고 찍어버렸어요. 예, 마이크를 꺼놓고 찍었고, 다시 찍으려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검색식 영상은 그냥 뭐 오늘 하루는, 그냥 여러분들이 독해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 뭐 성적이라든지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라든지 다 나오거든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부 다100%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충분히 이게 이제 뭐 아까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요것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단조 이렇게 잡혔고요. 매도됐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검색식은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쓰는 겁니다. 평생을. 검색식이라는 건참 좋은데, 너무 많은 종목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너스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키움에 있는 캐치거든요. 이 캐치를 틀어만 놓으시면, 뭐, 틀어만 놓으시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반대로 연세, 나이가 엄청 적으신 분들, 주식 초보든 고수든 상관없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게 그냥 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거죠. 그게 검색식의 가장 좋은 점인데 검색식을 만들면 종목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타파하려고 거의 지금 몇 년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지금은 그냥 끝판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종목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 검색식의 위력을 볼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자, 검색식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에 제가 마이크를 모르고 꺼버려 가지고 자 어제 제가 세 종목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 오토앤, 두 번째 종목이 엑세스 바이오, 자세 번째 종목이 알루코, 요렇게 세 종목을 드렸고. 혹자는 그럽니다. 뭐,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거의 90% 이상이 맞습니다. 90% 이상이 맞는데, 100%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100%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100% 안 돼. 100% 해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아,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장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에 관해서는 쪼이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뭐 중장기는 다 물리는 장이고요. 아마 내일 더 빠질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단기적으로 딱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먹지 않는 이상은 정말 수익 내기 힘든 장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투자회사, 리딩하는 회사를 원석을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촉도가 되지 않나.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저께 제가 추천드렸던 오토엔입니다. 오토엔. 자,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한가가 맞습니다. 16,100원에 시작을 했고, 상한가 18,350원에 깔끔하게 마감됐습니다. 물론 상한가 드신 분도 있을 거고요. 좀못 먹은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손실이 날 수가 없었던 구간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시가가 16,100원이고 저가가 16,050원이니 전혀 손실이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를 믿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잘 못하겠다 그러면 방송반에 제발 들어오세요. 예, 방송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도라든지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심어드립니다. 아, 다 말씀을 드려요. 리딩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3% 4% 날 거를 10% 20% 수익을 고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송반은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초대를 하니까요. 방송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회비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내가 몇 프로 더 나느냐 이 싸움인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이거 손절했습니다. 예, 손절했는데 다시 한번 노려볼 만도 하고요. 깔끔하게 시장이 좋습니다. 예, 저는 손절했어요. 엑세스 바이오. 자, 세 번째 종목이 알루코죠.
예, 알루코도 지금 뭡니까? 거의 한 7%, 8% 정도 갔죠?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다. 예, 극대화할 수가 있었다. 이 종목도 저희가 분명히 또 리딩도 해드렸고, 방송반이라고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전부 다 리딩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방송반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회원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드렸던 종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전부 다 성공했다는 거, 두 번째 종목 빼놓고, 성공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코스닥 2포인트 이상 빠졌죠. 거의 3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익이 나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아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보세요. 오토엔. 깔끔하게 수익 났죠. 240. ECS.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익주로 들어갔던 종목이고, 저희 몰빵반에. 알루코. 수익 났고요. 엑세스바이오 이부 손절했고, N게임은 이제 다른 조건 검색 식인데 어쨌든 간에 오토의 ECS 알루코 전부 다 수익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익 더 내고 싶으시면 방송만 들어오세요.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하람사님. 오토의 수익 났죠. 한인한조 79만원 파인디지털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FITTERS님, 피터스님, 오토엔, 엑세스바이오도 이분은 수익 냈어요. 뭐말다 했지. 근데 오토엔은 좀 아쉽네요. 오토엔. 왜 이래. 예, 네, 좀 아쉽네요, 이분. 네, 조금 간이 작으신 것 같아요. 좀 빨리 파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제 방송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매일 돈이 되는 방송을 제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좀 의심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갖다가 뭐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하고 지금 장에 누가 추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추천 못해요, 지금. 장이 이래 빠지는데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지금? 예, 추천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어불성설이다. 종합 주가 지수가 지금 얼마나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지금은요, 상승장에서는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 치지만 하락장에서는요, 추천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한번 보세요. 코스닥 얼마나 빠졌는지. 오늘 900 깨버렸어요. 예, 이런 경우에 상한가가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정말 행운하다. 아, 진짜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거 아니고는 진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혼자 보지 마시고 정말 이게 왜 되는지 예, 왜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아, 이런 좋은 방송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그리고 내일 추천주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종목들, 특이 종목들 그리고 지금부터 하락 종목들 같이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적이거든요, 부적. 이거 딱 붙이고 해야 돼요. 이거 딱 붙이고. 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멋진데, 씨, 이것까지 붙이니까 더 멋지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이 종목들. 일단은, 웹스가 특이 종목이 나왔고요. 자, 특이 종목들. 웹스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종목이 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웹스, PHC.
자, PHC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BDI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BDI 이런 거는 완전히 뭐, 쓰레기 몇 쓰레기. 예, 이런 건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 관리 종목에다가 언제 상패 될지 몰라. 젤 테크노스 있고요. 그리고 IB 갱년.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와 추천하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뭐 저희가 또 우리 또 회원님들이 또 기다리시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미래에서 온 사나이 이거 딱 끼고 딱 해야지 뭐. 예, 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집을 하실 때 매수를 하실 때 항상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 좀 들어오시면 좀더 좋고요. 아니면 그 카카오톡 방에 들어와서 또 같이 해보시면, 방송반에 들어와서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종목 자체가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진짜 보이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개미님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일동제약. 자, 제가 주는 종목들 그대로 받아 쓰시면 됩니다. 예, 받아 쓰시면 되고. 일동제약, 웅진. 진짜 많이 빠졌다. 해인, 위주코프. 대신정보통신. 좋네. 애니능률도 많이 올랐고, 좋네. 이게 왜 오르냐면, 윤석열 장모가 무죄 받았다고, 그래 오른 거야. 히림도 마찬가지고. 예. 네. 종목 딱 그렇게 하거든요. 무죄 받았다고. 휴센테, 와, 씨,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거리노. 진짜 우리한테 효자 종목이지. 손오공. 자, 종목 적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깔끔하게 적어주세요. 아, 이것도 나쁘진 않는데. 아, 근데 이거 윗꼬리 딱 달고, 씨. 내일 그냥 이거 폭락각인데? 일동제약은? 자, 내일 첫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 예, 대신정보통신 첫 번째 종목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두 번째 꼭 적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휴센테. 우리가 정말 많이 들락날락거린. 예, 두 번째 종목 휴센테. 자, 세 번째 종목은 물려도 되는 종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물린다는 게 아니라 가져가면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예, 계속 낼수 있는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어제는 참고로 제가 드리지는 않았고요. 예, 어제는 참고로 드리지는 않았고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모가 무죄 나왔다고 시간 내로 이래 올리는 거는 다음날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혹시 윤석열 관련주 들어가실 분들은 하루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모가 무죄 나왔다고 지금 이 시간 내에 가잖아요. 그렇다고 내일이 갈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 일동제약. 전부 단타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일동제약. 예, 그 다음에 특이 종목은 별로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휴먼시스도 나쁘진 않은데. 자, 오늘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휴먼시스. 아, 휴먼시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종목인데. 자, 휴먼시스. 자, 요렇게 대신정보통신, 두번째 휴센테, 세번째 일동제약, 네번째 휴먼시스까지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락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종목 내일 4개 다 맞추는거 아이가. 이따 부적 다 붙이고. 특이종목은 안보이네요. 특별히 빠지는 종목들도, 예, 하락종목 특이종목이 없습니다. 아, TS 트릴리움 어쩌노.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 여러분들 메모 잘 해놓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그래도 우리가 상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예, 하시면 되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 아침에 8시 45분에 위너스 TV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 나는 방송반에서 조금 더 추천주에 대해서 디테일한 리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방송반으로. 네, 방송반에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비밀번호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수익 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놈이 진짜 잘하는 전문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수익을 내주는 사람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시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반 강력 추천 드리고요. 여러분들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방송반은 방송반 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 010-8260-954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너무 안 좋지만 위너스 TV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이러한 난국을 같이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연한 겁니다. 고맙습니다.